안녕하세요. 기록하며 삶을 창작하는 도르미입니다. 오랜만에 노션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요새 노션으로 독서 기록을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체계를 조금 가지게 되어서 여러분과 템플릿도 공유하고 제가 어떻게 노션으로 독서한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있는지 나눠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나는 독서를 해도 남는 게 없다 라는 분들과 독서 기록을 노션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시청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노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트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카드 달아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어떻게 제가 독서 준비를 하는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저는 수필같이 가볍게 읽는 책은 주로 누워서 띵까띵까 읽는데요. 뭐 좀 더 내용을 숙지하고 싶은 책들은 독서대를 이용해서 각을 잡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처음 시작할 때는 직접 손으로 적으면서 정리했었는데요. 조금 익숙해질 때쯤에 블루투스 키보드랑 핸드폰을 연결해서 이제 노션으로 독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독서하는 모습은 대강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독서 기록 페이지를 소개해 볼게요. 자,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뀌는 제 노션 페이지입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왼쪽에 독서란이 있습니다.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독서 페이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읽었던 페이지들을 갤러리 형식으로 표지를 모아놓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한눈에 보고 딱 알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제목만 보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표지를 넣어 놓고 상태에 따라서 정렬을 했습니다. 읽고 있는 책이 앞쪽에 오도록 정리를 해놨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갤러리 보기로 보고요. 노션에서는 같은 정보를 보기 방식을 바꾸면서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 타임라인 보기를 보시면 내가 언제 어떤 책을 얼마나 오래 읽었는지 딱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 기준을 독서 시작에서 독서 완료까지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읽은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 보기 보기에서는요. 제가 별점에 따라 그룹을 지어놨어요. 별점 5점부터 1점까지 이렇게 표지가 딱 나열됩니다. 뭐 다른 사람들한테 책을 추천하거나 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보기예요. 그 다음은 표 보기, 가장 기본적인 보기죠. 표 보기를 누르면 설명까지 함께 나옵니다. 저는 주로 갤러리 보기로 설정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는 모두 소개해 봤고요. 이 다음에는 제가 독서 기록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책을 한번 볼게요. 맨 위에는 이 책의 종류에 따라서 제가 아이콘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경영에서는 이 그래프 차트를 설정해 놓고요. 아니면 수필 같은 데서는 연필을 쥐고 있는 이 손으로 아이콘을 설정해 놔요. 그리고 아래쪽엔 책 이름이 딱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독후감을 썼으면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요. 이 지은이랑 이 출판사는 조금 더 깔끔할 수 있도록 다 회색으로 지정을 했어요. 상태를 보시면 이 책이 지금 나에게 어떤 상태인지 설정해 놓을 수 있어요. 읽는 중 아니면 일시정지, 잠깐 쉬고 있는 책도 있고 읽고 싶은 책을 지정할 수도 있고 모두 읽었다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필요한 부분만 읽는 책도 있어서 이렇게 설정해 놨고요. 책을 읽다가 도저히 못 읽겠다 하는 책들은 읽다 말았다라는 표시를 합니다. 종류에서는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책의 종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별점은 내가 이 책을 다 읽고 어땠는지 표시할 수 있고요. 이 표지 부분이 바로 요 앞에서 썸네일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설정하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표지 속성에서 누르시면 업로드와 링크 임베드가 있죠. 우리는 링크 임베드를 사용할 거예요. 자주 가시는 온라인 서점으로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책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 이미지 링크 복사를 누릅니다. 노션으로 돌아와서
붙여넣기를 하고 링크 인베드를 누르면 이렇게 표지가 설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지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는 출판 날짜랑 독서 시작, 독서 완료 날짜를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출판 날짜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노션에 기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책 자체 앞뒤에 있는 출판 날짜를 넣으셔도 됩니다. 책 종류를 분류하는 것도 조금 헷갈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주제 분류를 써놓습니다. 여기서 참고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 번 기록하시다 보면 나만의 분류법이 생길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템플릿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 템플릿을 불러오시는 방법은요. 이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가시면 독서 기록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나올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맨 위에는 독후감 페이지를 넣어놨어요. 나만의 독후감을 쓰고 싶다 할 때는 여기에 들어와서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아이콘이 정말 깔끔하죠? 이 아이콘은 notion.vip에서 가져온 아이콘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아이콘을 코피하시고 아이콘 바꾸기를 눌러서 링크에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앞쪽에 아이콘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이 아이콘 사이트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그 아래쪽에는 제가 읽기 전 생각과 읽은 후 생각을 쓸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읽기 전 생각에서는 내가 이 책을 고른 이유랑 이 책으로부터 어떤 걸 얻고 싶은지 그냥 책 읽기 전에 떠오르는 생각을 적으시면 되고요. 읽은 후 생각에는 이 책을 모두 읽고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걸 배웠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등등 그냥 책 읽고 나서 떠오르는 생각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요새 독후감 쓰기가 너무 귀찮아서 이 두 가지 칸으로 퉁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사용하실 거예요. 특히 내가 독서하고 나서 남는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칸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제가 목차를 넣어놨어요. 이 목차는 누르면 해당되는 곳으로 갑니다. 이 목차를 어떻게 추가하는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플러스를 누르고 제목 1, 2, 3 중에 고릅니다. 저는 제목 2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제목 2라고 적고 위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저절로 추가가 됩니다. 제목 1, 2, 3에 따라서 앞쪽에 들여쓰기 정도가 달라지니까 그 제목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목을 굉장히 쉽게 설정하는 방법은 샵 하나를 넣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제목 1 블럭이 생성되고요. 샵 두 개를 넣고 스페이스바를 넣으면 제목 2 블럭이 생성됩니다. 샵 세 개를 넣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제목 3이 설정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목차 아래부터 본격적으로 독서 기록을 하면 됩니다. 맨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목을 넣고요. 그 아래쪽에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날짜랑 시간 그리고 뭐 장소 같은 걸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놓고 책을 읽다가 인상 깊은 부분이 나오면 기록을 하는 거죠. 인상 깊은 부분이 나왔다 하면 대괄호 사이에 쪽수를 넣고 줄을 바꿔서 인상 깊었던 그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화살표를 넣고 칸을 들여쓴 다음에 내 생각을 한 줄이라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책의 내용을 쓰고 그에 대한 내 생각을 쓰면 책의 내용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나만의 생각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화살표는 짝대기랑 부등호를 넣으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블록을 들여쓰고 싶을 때는 탭을 누릅니다. 그러면 들여쓰기가 돼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종종 사용하는
다른 특수 기호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느낌표에다가 무언가를 적으면 내가 떠오른 실행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적는 거고요. 이렇게 물음표 기호를 사용하는 거는 내가 궁금한 내용을 적는 겁니다. 책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이 콜 아웃 블럭을 활용해서 눈에 가장 잘 띄게 넣습니다. 그리고 뭐 책 읽다가 갑자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두 동호를 합쳐서 큰 화살표를 만들어서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막 적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호들을 잘 활용하면 내가 적은 정보가 어떤 부류인지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스캔한 부분이 좀 많죠. 책을 읽다가 페이지 전체가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고 직접 다 쓰기가 너무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스캔 어플을 사용해서 페이지 자체를 이미지로 넣어 놓습니다. 저는 어도비 구독을 하고 있어서 어도비 스캔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유료라서 제가 무료 스캔 어플을 하나 추천드릴게요. 바로 클리어 스캔이라는 어플입니다. 예전에도 언급했던 어플 같은데요. 정말 간단하게 스캔하기 좋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다운받아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수필 같은 경우에는 읽기 전후 생각이랑 내가 정말 인상 깊었던 곳을 스캔만 하고 따로 다른 내용은 딱히 적진 않습니다. 정리하기는 귀찮지만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금방 까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읽은 책이 있으면 꼭 정리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슬기로운 노션 독서 생활을 위한 팁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즐겨찾기 등록하기입니다. 이 독서 페이지 오른쪽 위를 보시면 별이 있어요. 이 별은 즐겨찾기 버튼인데요. 버튼을 활성화하면 왼쪽에 사이드바에 바로 독서 페이지가 나옵니다. 저처럼 책을 자주 읽으시는 분들은 노션에 들어가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정말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노션 대시보드를 보시면 읽고 있는 책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어떤 건지 이 표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책을 더 자주 읽게 되더라고요. 이 표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독서 페이지 오른쪽 위에 메뉴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링크 복사를 눌러줘요. 그리고 원하는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원하는 곳을 클릭해서 블럭을 만들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여기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누르면 독서 페이지와 연결된 블럭이 생성됩니다. 잠깐 밑으로 옮길게요.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표 형식으로 연결이 됐네요.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갤러리 형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블럭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보기 추가가 생기죠. 이 보기 추가를 누르고 갤러리를 누릅니다. 그리고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난리가 난 갤러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책과 표지만을 한번 띄워볼게요. 오른쪽 메뉴에서 속성에 들어갑니다. 맨 위에 카드 미리 보기가 있어요. 여기서 페이지 콘텐츠 말고 이 표지 속성을 누릅니다. 썸네일이 모두 표지로 바뀌죠. 여기서 이미지 맞추기를 누르고 원하는 크기로 조절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만을 한번 추려볼 거예요. 메뉴로 다시 들어가서 필터를 누릅니다. 여기서 내가 읽고 있는 상태의 책만 필터 추가를 하면 되겠죠. 필터 추가를 누르고 상태에서 읽는 중 값과 동일한 데이터를 설정하면 내가 읽고 있는 책만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속성에 들어가면 제목과 함께 여러 가지 속성을 표시할 수도 있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면 제가 만들었던 이 블럭이랑 똑같아졌죠.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에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네, 오늘은 제가 노션을 활용해서 독서 기록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보여드렸어요. 혹시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